자,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지난 한주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한주 시장 흐름부터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위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었고요. 지난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이고 가장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마이너스 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웰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원래 매파적이었는데 초매파적이었죠.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0%에서 3.75%까지 올린 것, 8개월 만에 올렸는데 정말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달보다는 좀더 높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얼마나 오랜 기간 금리를 높게 유지시켜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초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S&P 500 기준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의 저점보다는 좀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금요일 날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매파적인 숫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10월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올한 해는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주식 60, 채권 40의 전략에 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식 60, 채권 40의 전략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점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에서 6% 올라가는 것보다 0에서 2%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퍼센트지로 보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채권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에 약 100년 가까이에 있어서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적은 두 번밖에 없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세 번째도 채권 수익률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17%가 넘습니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까지 마이너스 20%가 훨씬 넘으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6대 4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0년 동안에 이 6대 4 전략의 평균 연간 수익률이요, 9%나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34.4%니까 네, 역대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역대 최악에서 이제 중간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선거 해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보통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16.1% 정도 상승을 하고요. 또 12개월로 놓고 보면 18.6%. 그러니까 잠깐 이제 하반기에는 좀 쉬고, 또다시 24개월로 봤었을 때는 33.7%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평균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에 작용을 하겠죠.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2년 차가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중간선거 해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3년 차와 4년 차에는 평균적으로 약 20% 훨씬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주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공화당이 이겼을 경우에 정책적인 레임덕 시대가 열리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쪽으로 훨씬 더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지난주 발표된 금요일 고용지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죠.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된 게 20만 명 예상치였는데 26만 1천 명이 있으니까 훨씬 높게 나왔죠. 뭐 30%나 더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숫자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피봇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실업률 숫자는 3.6% 예상치였는데 3.7%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숫자는 지금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노동 참여율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역대 낮은 숫자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고점에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4.7%, 그러니까 4%대로 떨어졌고요. 전달 대비로 계산을 하면은 4.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숫자가 나온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봇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또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변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높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나 많은 분들이 1968년부터 82년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의 이 생산성 증가율이 겨우 1.3%,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때와 비교를 하시지만 지금도 좀 숫자가 안 좋아졌던 지난 두 분기였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폭은요 2.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보시면 2분기, 3분기가 숫자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만큼 고용시장의 플렉서빌리티, 그만큼 유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메타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변동성 장세지 그냥 계속해서 빠지는 장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통계적으로는 초긴축 사이클 구간에서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 임기 3, 4년 차에는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했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자, 지금이 초긴축 사이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 보시면은 1968년, 73년, 80년, 뭐 87년, 1994년입니다. 숫자가 좀 잘못 올라왔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과거 초긴축 사이클 시기의 시장 변동성 추세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6년, 70년대에는 마이너스 22%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년 차에 48%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중에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마이너스 36%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이너스 26%, 폭등 74%, 경기 침체 발생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78년도에도 마이너스 14%, 40% 폭등,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또다시 마이너스 27%. 그리고 86년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9%밖에 안 빠지고 3, 4년 차에 들어갔는데 40% 올랐다가 37% 빠졌다가 다시 62% 상승. 이런 식의 변동성 나오고요. 경기 침체 연결되고 마이너스 20%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94년, 98년에 있었던 때는요.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빠지고 80%나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이 우리가 이 중간에 급등을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초긴축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생기고 또다시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M2와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최소 3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S&P 500
기준으로는 4,700포인트이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15,600포인트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은 반등 구간에 있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긴축 사이클이긴 하지만은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지금 대부분 마무리를 지어가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70%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EPS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71%의 기업이 매출 예상치보다 높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 이 매출 증가율을 3.4%로 잡고 있고 또 순익 증가율을 5.9%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숫자의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매출 증가율이 너무 낮고요. 또 순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을 굉장히 빠르게 감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뭐 확연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봉쇄 완화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은 또 중국이 반등을 했거든요. 신흥국 중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25%에서 30%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의 투자 비중을 약 한 20% 정도 가져가고 한국과 대만을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전기차라든지 또 한국 주식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는 기아차, 현대차, 테슬라,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요. 또 한국 대표 종목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보면은 기아,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하나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높은 ROE를 창출을 하고 성장률이 높은 그런 업종에 초점을 맞추시면 지금도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